오늘 이슈는 존 레논 아들, 눈물의 국어 영역, 추석 스미싱입니다. 샬록 캠프 뮬리라는 해외 모델이 SNS에 우길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요. 한국 누리꾼들이 우길기 문양은 나치와 같은 의미라고 지적하니까 뮬은 우길기는 한국 식민 지배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나치와는 다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그의 남자친구가 편을 들면서 설전에 가담했는데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 아시아 나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들 모두 정신이 나갔다. 라고 했네요. 이런 망언을 내뱉은 남자친구의 정체, 비틀즈 멤버인 존 레논의 아들 션 레논입니다. 션 레논은 존 레논과 두 번째 부인 오노 요코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영어 좀 무료로 가르쳐줄까? 나치는 악마였지만 일본은 악마가 아니라면서 앞으로도 우길기를 많이 입을 거라고 했고요. 한국인이 주장하는 위안부 문제 역시 내 잘못도 내 아빠도 아니야? 라고 남겼습니다. 역사를 잘 모르면 똑바로 배우면 될 것이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며칠 전 2019학년도 9월 모의고사가 치러졌죠. 그런데 국어 영역을 끝낸 학생들이 온통 폭적이고 있었대요. 아니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길래 눈을 꺼졸리나 봤더니 영화 집으로의 시나리오가 국어 영역의 마지막 지문으로 나온 겁니다. 엄마의 사업 실패로 할머니에게 맡겨진 7살 창우는 길거리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가 창피했는지 늘 퉁명스럽게 굴지만요. 글을 잘 모르는 할머니에게 아프다, 보고 싶다라는 글자를 가르쳐주더니 밤새 그린 그림을 손에 쥐어주고는 많이 아프면 그냥 보내 달려올게 라면서 진심을 전하기도 합니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단체로 눈물바다가 됐다, 울면서 문제를 풀었다 라는 후기를 전하기도 했고요. 영화 장면을 추억하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할머니 생각이 난다, 지문이 아닌 국어 점수가 날 울게 한다 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벌써 69일밖에 안 남은 수능, 이날만큼은 웃음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수험생분들 힘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디링디링디링디링 광고 문자 왜 이렇게 많이 오나 싶잖아요. 그런데 추석을 노리는 스미싱 사기까지 쭉쭉 늘어나고 있대요. 추석 배송 일정을 확인하라는 택배 관련 메시지도 많고요.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됐다거나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한다는 문자까지 있어요. 이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서 소액 결제가 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스미싱 사기, 작년보다 21.5%나 증가했는데요. 특히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은 7월에만 357% 늘었대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의심되는 메시지 속 링크를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되고요. 또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거나 백신을 설치해두는 방법도 있는데요. 혹시 명절 연휴 중에 의심되는 문자를 받거나 악성 코드 감염이 의심된다 하면은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세요. 24시간 무료 상담도 가능하대요. 귀찮다고 넘기는 거 아니죠? 안전수칙 꼭꼭꼭꼭 챙기자고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요 그 택배 관련 문자에 이상한 링크를 클릭하고 말았어요.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요. 꼭꼭꼭 안전수칙 기억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